저기요. 네? 본인이 정해요. 아, 봄이랑. 야, 나와. 내가 할게. 아, 봄이랑 대부분 했잖아요. 저도 한번 하겠죠. 제가 오늘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상남자. 시작! 이루라. 아, 젖 먹더니까 너. 너무 말랐어. 지난주에도 쉬었다. 남주에서 나르르. 지금 여기서 남주가 이제 결판다는 거야. 야, 이거. 어? 여기를 응원하게 되네. 아, 이루라. 김남주. 김남주. 다음 주에 남주가 온다는데. 이루라. 다음 주에 남주가. 꼬미 양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너무 어려운데요? 어떤 왜 쉬워요? 기럭지만 딱 봐도 팔 길이만 봐도 나오는 거였어요. 내가 기럭지하고 팔 길이를 보는 봤는데. 에? 인피니트에서 누가 제일 커요? 성예진. 성예리가 제일 크죠. 아, 그래요? 기럭지가 팔 길이하고 몸 길이가 성예리였어요. 자, 한번 믿어보실래요? 네, 믿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잡다. 우리 여보 여보의 정답은 A. 정답은 마침 대박이. 비아비 B 에리입니다. 아닌데 다시 한번 물어봐요. 아, 미쳤다. 아니야 진짜로 길었어. 아 정말 야마초들 같이 게임 못하겠네 이거. 네. 아 난 오늘 굉장히 잘하고 있어. 확실했거든요. 저도 내인 줄 알았어. 엔제 어디서나 파이팅 넘치게 나오는 비글돌 켄타.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독특한 놀이 방법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다음은 켄탑의 4단 어부바 놀이. 이들 중 두 번째로 펴 있는 멤버는 누구? A. 엘조. B. 리키. 아, 자, 알겠다. 이름이 봄이. 아, 근데 남녀의 대결이. 그 우리 둘이 하게 해주세요, 대포곤들아. 뭐라고요? 우리 둘이. 어, 맞아요. 오케이, 진짜 힘들어요, 진짜. 네? 골, 저는 도저히 혼 이길 수가 없어요. 앨범 끝나고 막 먹더라니. 아, 잠시만요. 아! 야, 내가 올릴게. 너 살쪄가지고, 씨. 야. 너,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너 관리 안 해? 어? 네, 야, 그러면 안 돼. 준비. 시작! 경기가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관객입니다. 아니 경기가 끝났어요? 이 초반에 끝났습니다. 근데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들어와. 믿음 있었습니다. 우리가 졌어요? 신기록입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앉아. 너 컴백. 너 앨범 끝났다고. 가을 전호처럼. 들어와. 나 내가 개봄이야. 야, 니네 무슨 시트콤 찍냐? 아니, 진짜 어? 끝났어요? 네. 우리가 이긴 줄 알았어. 야, 우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정말 순식간에 끝났어요.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아, 내가 봤을 때 맨 밑에가 예? 저기 리키 선배님이고 그 위에가 엘조 선배님, 그 위에가 이제 캡형이었고요. 마지막이 예, 예. 니에. 확실하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난 낀 줄 알았어. 그리고 왜냐면 네. 이걸 또 한 번 해줬어요, 우리 초반 아이돌에서. 그래서 데프콘 씨가 이걸 알아요. 이렇게라고? 우리 어성성 브라더스의 정답은? 에이! 아, 이거. 정답은? B, 리키. 아, 내가 알 거야! 리키 참조? 어, 이렇게 아니까, 이렇게 반전이 있잖아. 야, 우리가, 리키. 이거. 야, 내가 힘들게 따냈는데, 이거. 아! 애조를 따른 적이 있어. 아~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태권도 3단을 자랑하는 에이핑크의 파워 여정 보미. 생머리가 났어.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를 배운 보미는 특히 발차기에 남다른 소질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다면 태권도 소녀 보미의 필살기는 무엇? A. 뒤후리기. B. 돌려차기. 뭐지? 일단 게임. 아니, 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너 우기면 되는 거 아니야, 봄이야? 제 필살기가 뭐지? 좀 이따 우리 한번 쳐봐. 어떻게 할래요, 이번에? 봄이랑 이름이? 제가 하겠습니다. 아, 저랑요?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기지. 뽀미가 아니라고 우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맞아. 제가 여기서 큐브 게임에서 줄 수도 있죠. 설마. 설마. 준비 시작. 오 이기겠다 진짜. 이거야. 야 한번 쳐봐봐 뽀미야. 저요? 어. 안 떨려. 손가락 아프지. 뒤 후리기는 안 해. 아 세게 차고요? 세게 차면 큰일 나는데. 아 한번 차봐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아, 괜찮아요. 아! 봐봐요 제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아니 진짜 아파요. 아 얘는 진짜 아파. 나도 한 대만 때려주러 왔는데 얘가 진짜 배웠네 태권도를. 네 배웠지. 왜냐면 딱 발차기에 이게 딱 있거든요. 그치? 네. 고개 있네 진짜로. 지훈이 형이 불러요? 어 근데 잠... 잠시만요. 아! 진이 있어가지고 뒤에. 야! 돌아봐봐. 안 되니까요. 야, 앞에는 있어. 없는데. 야, 돌아봐봐. 얘는 완전 왕징 아니야, 왕징. 완전 징 아니야. 봄이야, 이거 한번 차, 이거. 자, 그래, 이거 한번 차봐. 터지는 거야. 아, 근데 내가 안 한 지 오래서 허리가 아프네. 오, 오 예. 오, 오 예. 이거랑? 아 돌려차기 같아요. 돌려차기. 왜냐면 나도 보니까 돌려차기 같아요. 근데 뒤흐리기가 멋있거든요. 안 돼. 이거 누구나 다 뒤흐리기가 뒤흐리기가 멋있긴 해요. 태권도의 꽃이죠. 뒤흐리기. 여보의 정답은 A. 뒤흐리기. 뒤흐리기. 또 B가 나올 때가 됐어. 정답은 B야 B. A. A 뒤흐리기. 이거는 B라고 해도 우리가 A라고 우기면 돼. 맞습니다. 어? 근데 왜 내가 A지? 아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 제가 네.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누군가가 1등을 하면 어디서나 나타나 선물을 주는 축하 요정 샤이니 정연. 엑소가 1등을 했을 때는 꽃바구니를 선물했고 신화가 1등을 했을 때는 꽃가루를 선물했고 고민이 씨 1등을 했을 때는 풍선을 선물했다. 그렇다면 인피니트가 1등을 했을 때 종현이 선물한 것은 무엇? A. 바나나 B. 천도복숭아. 아, 저 멍때리겠는데 이게. 아 이게 참... 야 멘붕이네.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사실 제가 너무 유리한 것 같아서 그러면은 대표권 선배님이랑 저는 좀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그러면은 유리하니까. 혼자 대 1대 3 어때요? 제가 이 팀으로 가서 근데 못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뽀미가 살이 올라가지고. 그럼 제가 앞에서 끌겠습니다. 뭘 끌어? 우리 두 분 들어가시고 네. 제가 여기를 끌게요. 아 오케이? 아 진짜? 네. 그렇게 하면은 유리하지 너네가. 들어가는 게 더 힘들어. 부정태죠? 일어나 부정태. 아 네. 야, 너 왜 겨드랑이로 들어오니? 너는 왜 하고 마는 게 겨드랑이로 들어와, 뽀미야? 아, 진짜. 아, 이게 들어가는 게 더 힘들어, 게임하는 거다. 좋겠어. 일어나, 진짜, 네. 진짜 제대로 해야 돼. 그럼요. 야, 나는 먹자. 네. 우리 애기면 너 챙겨줘. 오케이? 준비. 시작. 야, 이 신발이 부끄럽네. 예! 예스! 아. 이겼다! 이겼다! 야, 오빠가 먼저 내리면 안 되겠네. 꼭 같이 내려야 되겠다. 노래 때 1위한 거예요? 남자가 사랑할 때. 저게 언제 나왔지? 겨울에 나오지 않았냐? 올 초에? 네, 올 초에. 정답은 바나나야. 바나나야. 천도복숭아는 철이 아니잖아. 인피니트 약간 저기 친구들이 바나나 느낌이 나. 요즘에는 비닐하우스도 있는데. 자, 우리 여보의 정답은 A! 버네이노! 정답은 A! 바나나. 예! 아, 대역전극을 저희가 펼쳤습니다. 아, 저희가 이겼어요? 네. 야, 3대1에서
4대 3으로. 맛있겠다. 샐러드인데 맛있어요, 다른. 이게. 야, 나는 요것도 진짜 먹고 싶었거든. 아이스크림 젓가락으로 퍼 먹어. 진짜 맛있다. 젓가락. 나도 젓가락. 아니면 줘요. 진짜 맛있다. 나 많이 아까 봐준 거 알잖아. 네. 여자들이 이거 먹을 때 입술에 묻히면 이뻐요? 네. 위에 묻혀야 되는데. 아, 진짜요? 저 덕분에 이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 정도 묻혀야지. 어! 아유, 이뻐. 그렇지. 완전 이쁘다.